미국 소비자들의 구매 방식이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의류와 전자제품과 같은 비필수품을 덜 사고 고급 브랜드 대신 저렴한 브랜드를 찾으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것입니다. 백화점 기업인 메이시스는 올해 매출이 3%가량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 판매업소인 베스트바이 역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판매가 늘었던 전자제품 수요가 떨어질 것이라며 동일 매장 매출이 3에서 6%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소비자들의 식료품과 같은 필수품 구매는 늘리는 대신 전자제품과 의류 등 비필수품 구매는 줄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과 주식시장 침체, 노동시장 변화가 소비자들에게 타격을 주는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슈퍼마켓 운영 기업인 크로거 역시 고객들이 보다 저렴한 브랜드를 찾거나 보다 작은 크기의 제품을 찾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고객들은 불황에 빠진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 뇌먹는 아메바로 불리는 파울로 자유 아메바에 감염돼 숨진 남성이 수돗물로 코를 헹구다 변혈당한 것으로 추정돼 방역당국이 경보를 내렸습니다. 보통 아메바는 호수나 강 등지의 따뜻한 담수에서 발견되지만 이번에는 수돗물을 타고 사람을 감염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가 수돗물로 코를 헹구다가 물속에 있는 아메바에 감염됐다는 것입니다. 이에 플로리다주 남서쪽 샬럿 카운티 보건당국은 주민들에게 경보를 발령하고 코 안쪽 부비강을 세척할 때는 소독된 물이나 증류수를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돗물을 마시는 것으로는 감염되지 않고 감염된 물이 코로 들어갈 경우 발생한다면서 수영이나 샤워 시에도 코로 물을 흡입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파울러 자유 아메바는 코를 통해 뇌에 누입되면 아메바성 뇌수막염을 일으키며 이로 인한 치사율은 9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감염 증상으로는 두통과 열, 구토 등이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지난 1962년부터 2021년 사이 154명의 감염 사례가 보고됐고 이 가운데 4명만 생존했습니다. 테네시주가 드래그쇼, 즉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자신을 치장하고 표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첫 번째 주가 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성인 캐바레 공연을 탑리스 댄서, 고고 댄서 등의 오락을 제공하는 남성이나 여성 치장가를 특징으로 하는 공연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최대 6년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공화당 등 보수층들은 아이들이 부적절한 오락에 노출된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이 법안 통과를 반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래그쇼가 아이들을 매춘부나 부정적인 존재로 바꾼 적은 없다며 아이들에게 행복을 표현할 기회를 준 것뿐이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테네시주뿐만 아니라 최소 12개 주에서 이와 같이 드래그쇼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화 헝거게임 시리즈에 출연했던 미국 여배우 지나 멀런이 과거 성폭행 피해 사실을 공개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멀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헝거게임 더 파이널 촬영 기간 함께 작업을 했던 누군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적었습니다. 헝거게임 더 파이널은 2015년에 개봉된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 멀런은 조안나 메이슨 역을 맡았습니다. 멀런은 당시 프랑스에서 촬영을 마치고 찍은 사진과 함께 올린 글에서 나쁜 이별을 겪었고 함께 작업했던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성폭행한 사람과 화해하고 나 자신과 화해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멀로는 다만 자신을 성폭행한 사람이 누군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요. 또한 법적 소송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스가 한국에서 퍼지고 있는 유명 인사들의 학창시절 폭력에 대한 폭로에 주목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유명 인사가 싫어하는 관심, 괴롭힘, 고발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021년 프로배구 선수였던 이재영과 이다영 자매가 폭언과 협박으로 한국 내 프로리그에서 퇴출당한 사례와 또 지난해 하이브 신인 걸그룹인 르세라핌 멤버 김가람이 학교 폭력 의혹으로 계약 해지된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이 폭력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한순간에 퇴출당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최근 자녀 학교폭력으로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 사례도 다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학교폭력 폭로의 진위 확인이 어렵다는 점과 학창시절 저지른 잘못으로 인생 전체를 판단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점을 짚기도 했습니다.